안녕하세요. 이제 고려 음악을 잠시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부터는 그냥 이야기나 기록이 아니고 정말 오늘 현실에 살아있는 음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얘기를 하지? 그러다가 차라리 그냥 고려서 악지를 읽어보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고려서 악지를 한번 훑어볼게요. 일단 지도가 나와 있지요. 고려서 악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이런 박과 같은 악기가 들어왔어요. 예, 그 실제 삼국 통일 보면 사실 통일이라 하기에 조금 민망할 정도로 한요 정도 그죠? 그랬었는데 이제 고려는 이렇게 전체 지도가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전체는 아닙니다. 여기에 쌍성 총관부가 있는데요. 공민왕 때 이것을 좀그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지도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지를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한이 정도 그것도 나중에 이런 이 정도였고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신라의 음악의 그 전승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려 초기에는 그래서 고려 태조가 이제 훈요 10조를 그 하면서 규녀대사가 보현시범가를 지었는데 이게 불곡이에요. 근데 그게 다 향가 형식으로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려 소교로 이렇게 변화해 가는데 이 감성이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을 여러분들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행사가 국가 행사가 됩니다. 근데 연등의 팔관에 이를 때 기록을 보면 상당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작은 설날, 큰 설날. 근데 작은 설날에 막옷해 입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연등의 팔관에도 이 소회일 때에 왕이 행차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게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막 들썩일 정도인데 그때 백희 가무라든지 산대 가인들의 이런 그 기록들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괭진천지했다. 진 이거 지진 날때 진이에요. 괭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소리를 울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괭진천지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팔관회 때는 백신을 섬기는 음악을 연주를 했다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요즘 무슨 재해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중단이 있어요. 중단 상중하다. 상단에는 이제 불보살 모시고 중단에는 우리가 그 섬기는 뭐 산신, 용왕신 온갖 신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이런 백신이 한국에는 이런 중국에서 들어온 의뢰문을 하는데 중국에는 상단, 하단 이렇게 행하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중단을 하나 더 만들어 넣었어요. 그거는 우리 토속 신들을 넣어서 이렇게 불교 의뢰화했던 그런 취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중, 하단 우리는 뭐든지 고구려에도 삼조고가 있고 이런 한국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에 대성아기 전래가 됐죠. 2차에 걸쳐서 들어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음악과 악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송사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고려 시대 때 당악, 당악기 뭐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송나라를 당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당 이러면 중국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나라를 통해서 이제 티베트 불교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교 의례를 보면 그 의례문은 중국 거예요. 근데 행하는 거는 티벳 방식이 많습니다. 예, 이런 것도 그리고 우리 그 유형 문화에도 티벳 방식 뭐 탕가를 건다든지 그뭐 개불 이혼 있죠? 그런 건 중국에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의례 중에 막 나팔 불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도 중국에는 없는 방식이에요. 그다음에 장학 기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태조 때는 음성서 그대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서로 바뀐다든지 그 충렬왕 때 전학서 이런 식으로 공민왕 때 다시 또 대학서 돌아오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럼 고려서 악지 한번 읽어볼게요.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악, 태묘악장, 당악, 소각, 삼국의 소각, 소각을 쓰는 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악은 뭘까요? 문묘에 해당하게 종묘. 이거는요. 종묘. 그러니까 종묘 제례악이 세조 때 만들었다 하지만 사실상 고려 시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냥 당악소. 당악은 송나라하고 연결된다는 거 하셨죠? 근데 소각은 민요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암중의 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악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신라로 말하자면 향악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사는 어떻게 쓰여졌나? 이거 고려시대 때 쓰여진 거 아닙니다. 태조 때, 조선 태조 때 쓰여진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고려사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기전체, 편년체라는 그 역사 그 기록의 그 형식이 있는데 이 고려사는요. 편년체로 쓰여졌어요. 편년체는 상당히 그 자료가 방대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도 이 편년체로 쓰여졌다는 거는 그 이전에 사실 작업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총이라는 분이 고려사를 썼었거든요. 그게 지금 전해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다른 그 문헌에 이분이 썼던 그 서가 있어요. 서라면 뭐책 같은 거 내면 앞에서 그 책을 내며 이런 거 쓰죠. 예, 거기에 그 내용이 있어서 아,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려사도 조선조의 사 물론 초기이지만 고려시대를 겪은 고려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입장은요, 그래도 조선 개국 때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을 한번 볼게요. 악의 순서입니다. 그 내용을 일일이 제가 다 하면 이 끝도 한도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 몇 회를 해야 될좀 국왕이 친히 제사할 때 등가와 흥가를 연주한다 하면서 그 차례대로 그 순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가 이를 대행할 때 등가와 흥가는 어떻게 하고 뭐 등가는 어떻게 하고 흥가는 어떻게 하고 그 순서라든지 내용절도 이게 있고요. 태묘에 보겠습니다. 태조 제1실, 제2실은 해총. 이 순서마다 9실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절차를 하고 하는 게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잔을 조선시대에는 아헌, 초헌, 아헌, 종헌 이렇게 세번 하는 여기는 여섯 번이죠. 다섯 번 위에 이제 종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문을 들어가면 고래 곡을 연주한다. 이 말은 뭐예요? 궁중의 음악을 연주한다. 이 말이죠. 그 왕이 관세하면 관세는 뭐냐면 대야에 손을 씻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면 무슨 곡을 연주한다. 뭐 그런 내용을 상세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는요. 여러분 그 결혼식 할때 패배가 하죠. 예, 뭐 그거 공약물 올리고 이런 거요. 예, 그다음 조두를 받을 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그다음 왕이 음복하면 무슨 곡을 연주한다, 뭐 이렇게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이 악기들 지금 현재 악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고려 시대에 대성악이 들어올 때 들어왔던 악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당악에 이제 궁중이라고 해놨습니다. 당악에 쓰이는 악기 해가 악기 이름이 쭉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서 요 뭐랄까 요 방향입니다. 방향은 판 위를 치거든요. 이런 악기를 나중에 조선시대 세종 때 다시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그 고려시대에 들어와 있던 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헌선도, 수연장, 당악곡 이름입니다. 이런 곡들이 쭉 있는데 왜이 노란색이냐. 지금 현재도 연결되고 있고 연주되고 있는 곡들이고요. 또 빨간색은 아 이거 이름이 참 특이한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조선시대 그 음악대 또시 또 설명하겠죠. 오림령이라는 곡도요. 이 림자는 씻을 림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막 이렇게 씻잖아요. 예. 그 다음에 해피인데 이 피가 굉장히 사악할 피자거든요. 사악한 걸 어떻게 해석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첫 곡에 이제 헌선도 어떻게 연주하나 보면요. 여기 모자가 있죠. 이 모자를 복두라고 합니다. 무대에 악관이 등장하면 기가 이렇게 장삼을 두르고 어떻게 하고 나와가 양쪽으로 앉아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이런 절차를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과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끝나면 좌우로 마주 보고 서서 뭐 바늘을 올리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래서 연하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연하대를 이렇게 서역에 석곡에서 들어온 것이 당송을 거쳐서 고려로 전해졌다 하거든요. 근데 이 연하대 처형모 합설이 돼가지고 조선시대에는 향악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향악이 됩니다. 이때 이제 무대 악관은 어떻게 하고 하면 이거 뭐 절하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합립 이렇게 오목한 거기에 두 동료가 가지런히 옆으로 선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온 괴서주 인자 이런 것도 지금도 연주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궁중음악은 거의 고려시대에서 전해져서 재정비된 것이다. 이렇게 두 동료가 있고 이렇게 지금 국립국악원에서 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여자단인데요. 이걸 또 예자단으로 이렇게도 합니다. 궁녀,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궁녀들 단장 솜씨 다투느라 푸른 눈썹 문대고 서로를 불러가며 꽃가지를 꺾네. 얼마나 그 궁녀들이 예뻤으면 이렇게 시를 썼을까요? 그래서 요즘 궁녀들 모습 이렇게 한번, 요즘 연주하는 모습인데 얼굴이 갸름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옛날에 당시에는 이렇게 후덕한 모습이 예, 미인이었습니다. 중국의 그 양귀비 그 상보모 완전히 정말 후덕한 그 부인입니다. 그리고 궁녀들 춤추는 모습요. 그 당시에 그다음 이렇게 연주하고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악대들이 있고요. 가운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 춤추는 모습 조금 가까이서 볼까요? 네. 남자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나 보면 여자들은 에치 이렇게 하지요. 그다음에 이제 백보장인데요. 이 장자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백보장 하면은 우리 요즘 상식으로 백보장 하면은 그 경전 장자를 생각하거든요. 그럼 불보살님 막 이렇게 영산회상 불보살 할것 같은데 이건 화장할 때 꾸미는 장자거든요. 그래서 백보장에 대한 시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줄기 현악기 소리로 채색한 대청의 잔치를 시작하니 비파다는 사람의 뭐 쪽머리에 구름 같은 머리에 허리에는 흰기비여 막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네, 백보장 모습이 이럴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예 머리 몇몇 뭐 정말 100가지 보석과 장식 옷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해피인데 령은요. 이 연주하는 스타일이에요. 마는요. 느리게 연주하는 거 령은 느린 거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자, 이런 그 해피인데요. 내용을 볼까요? 단정한 얼굴에 깔끔한 마없이 긴 눈썹에 기민머리 드리우고 이렇게 기민머리를 드리우고 예, 이렇게 아주 기녀를 여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여인을 다시는 들으려고 하지 마라. 다시는 묻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각이 정말 짧게 고려사 악취를 앞부분만 읽어봤습니다. 보충 자료도 우리 그이 클래스에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그것을 참고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은 천천히 한번. 나머지 이야기는 고려사 악취 2에서 만나요.